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누구보다 지방의회는 권한도 커지고 할 일도 많아집니다. 커진 권한만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시군의회는 이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지인을 폭행해 30일 의회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던 횡성군 의회 변모 전 의원. 징계 이후 6개월간 구속돼 의회 등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기간과 구속 기간에도 월정 수당은 꼬박꼬박 지급됐습니다. 의정 활동비도 전부 지급됐습니다. 지급된 돈이 1,300만 원이 넘습니다. 지방의회 징계를 두고 유급 휴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의원들의 월정 수당이나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춘천시 의회는 이러한 조례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이 구속되면 한 달 300만 원이 넘는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석 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를 반으로 깎습니다. 출석 정지 기간에는 절반 정도는 삭감하는 부분들, 그리고 구속이 됐을 때는 당연히 전액 받아가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담아졌고요. 인제군 의회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도 의정비를 최대 세 달 동안 줄 수 없게 조례를 손봤습니다. 다만 출석 정지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90일로 늘리라는 국민권익위 권고는 두 의회 모두 담지 못했습니다. 환영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 안에 못 미치는 부분들, 청렴의 의무나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제도적 장비가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하다. 커지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만큼 그 책임이 더 무거워져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